반갑습니다. 아, 장마가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비가. 요즘 일기예보가 아주 정확합니다. 장마 시작한다고 하니까 딱 비가 오네요. 오늘 관음제일이고, 오늘은, 우리 믿음의 바탕, 믿음의 뿌리가 무엇인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한번 고민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그 뮤지컬 시타르타를 봤지요. 같이 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때 우리 정심사에서 뭐 사중에서 이제 얼마간을 지원을 해서 같이 뭐 많이는 못 가고 이렇게 보러 갔습니다. 저는 뭐 뮤지컬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처음 봤기 때문에 아 정말 노래를 어마어마하게 잘하고 저는 처음에는 저거를 아 이거를 다 녹음을 한 거를 그냥 틀어주는 건가 보다 생각했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다 라이브로 노래하는 게 그렇게 잘한다고 그러대요. 그래서 아주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아, 새로운 경험이었고 오히려 이제 뭐저 같은 경우는 요번 소식지에도 제가 이제 인사말에 썼지만 뮤지컬 시타르타를 보면서 이제 느낀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뭐냐 하면, 그 뮤지컬이 1부하고 2부로 나눠져 있는데, 1부는 이제 출가하기 전까지 시타르타 태자의 그 삶을 묘사한 뭐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우리가 뭐 익히 잘 아는 이야기고, 뭐그 부분은 그냥 뭐 좋다. 그 정도로 넘어갔고요. 2부가 이제 출가해가지고, 열심히 수행하는 시타르타 수행자의 모습,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깨달음을 성취하는 것으로 이제 뮤지컬은 끝이 나고 있습니다. 2부를 보면서 느낀 게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시타르타 뮤지컬에서 이제 시타르타 수행자가, 마지막에 이제 깨달음 직전에 그런 갈등하는 게 나옵니다. 갈등의 내용이 어떤 거냐 하면, 이렇게 내가 고행을 하다가, 이러다가 죽으면 어떻게 하나. 죽어버리면 깨달아봐야 아무 소용없지 않나. 뭐 이런 갈등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이렇게 정말 죽을 정도로 열심히 고행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 수행을 하고 나면, 나에게 얻어지는 게 뭘까? 저 너머에는 과연 무엇이 있는 것일까? 뭐 이런 앞날에 대한 수행의 결과에 대한 어떤 불확신. 이제 이런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그런 수행자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거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저도 뭐 그렇고 우리 여기 있는 우리 다른 스님들도 그렇고 다들 뭐 이제 출가한 지가 20년은 넘었다 보니까, 우리도 이제 어느샌가 모르게 이런 출가자의 생활에 익숙해져 가지고, 초심을 많이 잃고 삽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선방 다니고 막 그럴 때, 참선 수행 이제 선방에서 하면서,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뭐가 되기는 되는 건가? 이래서 진짜 깨달아지기는 깨달아지는가? 뭐 이런, 고민도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뭐, 나아지는 게 뭐가 있지? 뭔가 이렇게 딱, 구체적으로 이렇게 딱, 뭐, 성과물 같은 게딱 보이는 게 없으니까, 몇 년을 앉아있어도 뭐가 바뀌는 게 있어야 뭘좀 공부할 맛이 나는데, 뭐가 변하는 게 없으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뭐가 나아지기는 나아지나, 깨달음이 있기는 있는가, 뭐, 이런, 고민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게을러져가지고 이제는 그런 고민도 안 하고 사는데 과거에 이제 그런
제 모습을 다시 보는 것 같아서, 아니, 아, 내가 그동안 너무 게으르게 살았구나. 정신적으로 좀 초심을 잃고 살았구나. 뭐 이런 반성을 한편으로는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했는데, 아, 그걸 보면서 또 다르게 제가 든 생각은, 저는 뭐 어쨌든 소임을 보고 있다 보니까 항상 우리 신도님들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보면서 드는 생각이, 아, 그러면 나름대로 불자라고 한다면 나도 뭔가 불자로서 깨달음을 얻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진짜 저 수행자 수따르타처럼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던져 가면서 나는 깨달음을 얻어야 되겠다. 이런 각오로 우리가 살아야 되나. 진짜로. 여기 솔직히 말해가지고 우리 정심사 뭐 수십 년 다닌 분들도 계시지만 이 중에 죽음을 각오하고 수행하는 사람이 몇 분이냐 했냐, 그지? 저를 포함해서. 그러세요? 뭐 하여튼 그런 분이 있으면 저는 뭐 할 말이 없습니다만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사실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런, 그건 일종의 신심이죠. 믿음. 깨달음에 대한 확신. 믿음. 그런 믿음이 죽음과도 바꿀 수 있을 정도로 그런 불태전의 각오로, 죽음을 불사한 그런 각오로 수행하는 사람이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심지어 뭐, 머리 깎고 출가한 사람, 당장 뭐, 저 같은 경우도 누가 내 목에 칼을 대고 너 앞으로 죽노릇 하지 마 그러면 저는 일단 살아야죠. 제가 뭐 무슨 대단한 순교자도 아니고, 뭐, 안 해야지 뭐. 아니, 죽인다는데. 뭐,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일상생활에서 요구되는 신심은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그런 뮤지컬을 보다 보면, 아, 마치 불자라면 저런 굳은 각오와 결연한 의지로 우리가 수행을 해야 되는구나. 근데 왜 나는 그렇게 못하지? 아, 나는 부족해. 나는 불자라서 정말 부족하고 게으른 사람이야.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맨날 테레비만 보고 있죠, 이제. 그 시간에 수행하면 되는데. 어쨌든, 그렇게 이제 자기 자신을 이제 한탄하고, 나는 부족한 사람이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게 과연 올바른가? 그럼 모든 불자라면 다 그 뮤지컬 시타르타에 나오는 시타르타 수행자처럼 목숨을 걸고 수행을 해야 되나? 목숨을 걸고 수행을 하는 그 수행자마저도 자기 수행에 대한 믿음이 저렇게 믿음에 대해서 흔들리는데 우리가 어떻게 저런 믿음을 가지고 살 수가 있나? 만약에 불교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이 그러한 그야말로 결연한 각오와 그런 굳건한 신념을 우리에게 요구한다면 불교는 극소수를 위한 수행 시스템에 불과합니다. 저는 이거는 제가 뭐 정심사 주지직을 걸고 단언을 하는데 그렇다면 이 세상에 불자는 정말 몇 명 안 됩니다. 그런 각오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설령 인생의 한순간 그런 각오를 가지고 살았다 치더라도 평생을 그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불교의 수행을 함에 있어 가지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런 치열한 뭐 수행, 굳건한 수행, 물러섬이 없는 수행, 자기 몸을 내던지는 수행, 그 정도의 각오를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제가 이제 소식지 아마 뭐 어제 보냈으니까 오늘이나 내일이나 뭐 도착하겠죠. 주말이니까 월요일날 도착할 수도 있고 썼지만은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불교에서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 가겠다. 그거를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더 나은 내 삶을 만들어 가겠다고 노력하는 것, 그 자세를 내가 잃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 불자가 가져야 될 마음 자세입니다. 이것이 이 정도의 마음이라도 있으면 우리는 그야말로 불자로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뭐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 우리에게 요구되는 신심은 어느 정도인가 하는 거는 뭐 이 정도 우리가 좀 생각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시타르타 그 뮤지컬을 보다 보면 거기에서는 이제 뮤지컬에서는 수행자 시타르타가 깨달음을 얻기 전에 했던 고뇌를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데 이제 실제 경전에 보면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 마왕 파순이 자기의 이제 새 딸을 보내가지고 저 수행자가 저대로 놔두면은 무상정등정각, 이게 더없이 높은 깨달음을 얻을 것 같으니 불안하다. 저 수행자가 욕정에 남아 있는지를 너희들이 가서 시험을 해봐라. 그래서 이제 마왕 파순의 세 딸이 가서 수행자 시타르타를 막 유혹을 하죠. 그래도 이제 시타르타가 유혹에 넘어서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마왕 파순이 그 어떤 근심, 두려움의 마음을 일어나게 하지만 역시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그래서 이제 경전에서는 막 마왕의 군대들이 화살을 막 쐈는데 그것이 딱 부처님 머리 위로는 꽃이 돼서 떨어지고 이렇게 이제 묘사를 합니다. 마지막에 마왕 파순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하죠? 그러면 내가 이 욕계를 다스리는 신인데 네가 이 온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전륜성왕의 지위를 너에게 주겠다. 그렇게 이제 제안을 하죠. 일종의 권력욕, 명예욕, 욕망을 자극을 하는 거지. 그래도 부처님은 수행자 시타르타는 그런 건 다 무상하고 부질없고 헛된 것이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거부합니다. 전륜성왕의 지위마저도 거부를 하고 결국 새벽에 우리가 알고 있듯이 깨달음을 얻게 되죠. 물론 이거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깨달음을 얻기 직전 그 수행자 시타르타의 어떤 마음속에 일어났던 갈등, 남아있는 욕망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자기 스스로 관찰하는 과정을 그렇게 설화적으로 묘사한 겁니다. 이제 실제 경전에서는 이런 식으로 욕망, 번뇌가 얼마나 남아있는가를 자기 스스로 관찰하고 확인하는, 그래서 더 이상 내게 번뇌의 뿌리가 남아있지 않구나 라고 마지막으로 확인을 하고 드디어 나는 이제 깨달음을 얻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근데 실제 그 경전에서는 그렇게 나오는데 뮤지컬에서는 물론 그 이야기도 조금 나오지만 핵심은 아까 제가 말한 어떤 믿음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뭔가 수행을 하는데 이 수행을 하면 정말 내가 원하는 어떤 결과가 이루어지냐? 자기 수행에 대한 결과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수행하다가 내가 죽어버리면 아무 소용 없잖아. 내지는 과연 이렇게 하면 되기는 되는 걸까? 이런 고민을 그 뮤지컬에서는 시타르타 수행자가 하더라 이겁니다. 확신은 달리 말하면은 확고한 신, 믿음. 확실한 믿음, 그냥 믿는 게 아니고 어떻게 믿는 거죠? 확실하게 믿는 게 확신입니다. 이거 믿음이에요. 신념, 우리가 이런 말 쓰는데 신념도 믿는 생각입니다. 나는 이게 옳다고 믿는다. 그게 신념이잖아요. 신념 같은 말입니다. 결국 뮤지컬에서는 원래 경전과는 조금 다르게 어떤 믿음의 문제, 확신의 문제, 믿음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더라.
뮤지컬에서는 믿음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다. 우리가 이제 그런 말을 합니다. 초발심시 변정각이라. 처음에 내는 그 마음이 곧 뭐다? 곧 올바른 깨달음이다. 그만큼 처음에 발심하는 것이 중요하다. 초발심은 달리 말하면 결국은 믿음입니다. 뭐에 대한 믿음? 부처님에 대한 믿음. 더 정확하게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믿음. 부처님이 이야기하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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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 하면 반드시 이러한 열반에 이를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한 믿음. 그게 발심이에요. 그런 믿음이 곧 뭐다? 깨달음이다. 정각이다. 그만큼 깨달음을 얻는데 중요한 게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도대체 그 믿음이 어디서 오냐? 그냥 가만히 있으면 믿음이 생기냐? 우리가 매일 3시 3분 법당에서 부처님께 예불을 올리면 믿음이 생기냐? 경전을 내가 매일 금강경을 하루에 7번씩 독송을 하면 1년 안에 믿음이 생기냐? 확신합니까, 여러분? 확신의 근거가 없어요. 어느 경전에도 어느 누구도 그러면은 확실하게 생긴다고 똑 부러지게 이렇게 뭐 돼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심하는 게 힘든 겁니다. 그래서 자, 우리 믿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아, 요즘 보면 이제 해가 길어가지고 새벽에 예보라고 나오면은 이미 이제 이 환해져 있는데, 그럼 이 아침에 새들이 막 새벽에 새들이 막 울어요. 새소리가 아주 큽니다. 뭐 산속이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저 새들은 내가 이렇게 새벽에 열심히 울면 먹을 게 생긴다는 확신이 있어서 저렇게 열심히 울까? 그럴까요, 여러분? 새들이 어떤 확고한 신념이 있어서 열심히 아침마다 울까요? 아니죠. 왜 우냐? 본능입니다, 그거는. 그냥 본능적으로 몸에 DNA가 그렇게 돼 있어요. 유전자에 그렇게 프로그램이 돼 있어. 그래서 그냥 우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배가 고프면 뭔가를 찾아서 먹듯이, 우리가 뭐 배가 고프면 먹는데 내가 뭔가를 먹으면 나는 배가 부르다는 사실에 대한 확고한 신념에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본능적으로 하는 겁니다. 이런 본능적으로 하는 데는 믿음이 필요 없어요. 왜냐? 결과에 대해서 내가 아무런 생각이 없거든. 본능적으로 그냥 프로그램대로 할 뿐이야. 아무 생각 없이. 그래서 본능적인 행동에는 신념이 필요 없습니다. 믿음이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 가서 뭐 소변을 보고 이빨을 닦고 밥을 먹고 뭐 출근을 하는데 버스는 몇 번을 어디에서 타고 어디서 내리고 이런 걸 하는 데는 믿음이 전혀 필요가 없어요. 습관적으로 하니까. 왜? 이렇게 하면 내가 몇 시에 몇 번 버스를 어디서 타면 몇 시에 어디에 내린다라는 건 내가 이미 알고 있어요. 30분 뒤에 나에게 다가올 결과에 대해서 나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해서 알고 있으니까 굳이 어떤 결과가 생긴다는 그 사실에 대한 믿음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결과를 이미 알고 있는데 내가 습관적으로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믿음이 필요 없습니다. 가질 이유가 없죠.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죠. 불신이 깊은 사람. 그런 사람들은 병적으로 불신이 심하면 이제 모든 걸 의심을 하는 거지. 모든 음식에, 자기가 먹는 모든 음식에 독이 들어있지 않을까. 뭐 이런, 그 이제 좀 정신병이 심하면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미쳤다고 그러지. 정상적인 사고를 못 하는 거죠. 습관적으로 하는 행동에는 믿음이 필요 없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해서 결과를 예상할 수 있으면 거기에도 그렇게 믿음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운전을 해서 처음 가는 동네를 간다. 길을 몰라요. 그러면 요즘
어떻게 합니까? 내비를 켜죠. 내비에 길을 찍죠. 내비가 시키는 대로 가면 됩니다. 우리는 내비를 믿어요. 왜? 합리적으로 따져봤을 때 내비게이션은 GPS 정보를 받아가지고 나에게 길을 가르쳐주기 때문에 이거는 과학적으로 검증이 됐다. 뭐 이렇게 우리가 굳이 따지자면 과학적으로 검증된 결과를 토대로 내비게이션이 나에게 길을 알려주니까 내비게이션이 알려주는 길에 대해서는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시키는 대로 따라가요. 물론 내비게이션이 100% 올바른 길을 가르쳐주지 않을 때도 있기 때문에 100% 믿음이 가지는 않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는 말이 있잖아. 운전하면서 내비보살 믿어서 손해볼 거 없다. 꼭 보면은 내비 시키는 대로 안 가고 딴 데로 가자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그때 우리가 그러잖아요. 내비보살 시키는 대로 가라. 세상에 시키는 대로 해서 손해볼 게 없는 게 두 가지잖아요. 마누라 이야기하는 거하고 내비 이야기하는 거. 두 가지는 무조건 시키는 대로 해야 돼. 그게 이제 우리가 합리적으로 추론해서 뭐 그럴 것 같다라고 결과를 예상할 수 있으면 거기에도 뭐 큰 믿음은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아까 말했듯이 내비를 못 믿는 사람들도 있고 하니까 합리적으로 추론하는 것에 대해서는 100% 우리가 믿음을 100% 불신하지는 그 확고한 믿음을 가지지는 않아요. 좀 한계가 있어. 그게 이제 합리적 추론이 가지고 있는 약간의 문제입니다. 앞에서 말한 본능적이나 습관적으로 하는 행동은 믿음이 전혀 필요 없지만 뭔가 이렇게 과학적으로 검증된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까지는 믿는데 내 눈으로 직접 보고 내가 직접 경험해봐야지만이 100% 믿을 수 있는데 그래도 약간 좀 미심쩍은 구석이 있긴 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등산을 간다. 이제 내가 처음 우등산을 처음 왔어요. 이제 정심사 코스를 해서 이렇게 올라가는데 나는 중머리째까지 가고 싶어. 그래 표지판을 보니까 화살표 방향에 나 있고 중머리째 2km 딱 써놨어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걸 보고 아 이쪽 방향으로 2km를 가면 중머리째가 나오는구나 라고 그 표지판에 나와 있는 내용을 믿죠. 왜 믿습니까? 그 대한민국에서 등산을 그래도 좀 가끔 다닌다는 경험을 한 사람들의 경험에 비춰보면 그런 표지판은 국립공원에서 세운 거란 말이에요. 국립공원은 나라에서 하는 거예요. 국가에서 하는 거니까 공신력이 있는 거지. 공신력. 공공이 하는 거니까 신, 믿음이 간다 이거야. 그러니까 나라에서 하는 거니까 네가 나에게 알려주는 정보는 내가 믿겠다. 그 결과가 무엇인지 나는 경험을 안 해봤지만 네가 하는 말은 믿겠다 이거지. 그러니까 믿음의 근거가 누가 나에게 그 결과에 대한 정보를 주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만약에 표지판을 봤는데 그냥 이런 대충 합판 같은 데에다가 분필 같은 걸로 이렇게 써놨어. 근데 나는 무등산을 처음 가. 그럼 이게 진짜 일로 가면 중무리째가 나오나? 좀 반신반의하죠. 왜냐? 그 팻말에 대한 공신력이 내한테 없는 거예요. 믿음이. 이걸 만약에 국립공원에서 번듯하게 해놨으면 믿음이 갈 건데 그게 아니니까 믿음이 잘 안 가. 올바른 정보인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잘 안 가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합리적으로 따져서 결과를 예상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어느 정도 믿음을 가져요. 근데 그거는 좀 부족하고 그 다음에는 누가 그 정보를 나에게 주느냐. 누가. 내가 믿는 대상이 나에게 믿음을 주면 그 내용에 대해서도 나는 믿음을 가져요. 아까 내가 이야기했듯이 국립공원에서 만든 표지판이니까 믿는 거예요. 우리가 꼭 표지판을 보면서
아, 이거는 국립공원에서 만든 거구나. 다 따져서 일일이 생각 안 하고 그냥 척 보고 그냥, 아, 일로 가면 되는구나. 이제 그 내용에는 그런 게 깔려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누가 나에게 정보를 주는가? 그 누가가 내가 믿는 사람이다. 믿는 대상이다. 그러면 그 믿는 대상이 하는 말도 믿음이 가는 거죠. 그럼 왜 국가에서 하는 게 믿느냐? 권위가 있고, 지금까지는, 그런 믿음에 대해서 크게 벗어나는 행동을 안 했으니까 믿는 겁니다. 또 국립공원은 그런 걸 하라고 만들어 놓은 데니까 우리가 국립공원에서 주는 정보는 믿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신이 아닌 이상은 죽었다 깨어나도 미래에 대해서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살님들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뭡니까? 점쟁이들을 찾아가가지고 1년 뒤에 어떻게 될지 남편이 어떻게 될지 물어보잖아요. 왜 물어봅니까? 미래를 알 수 없으니까 답답하니까 가서 물어보는 거지. 이거는 배운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젊은 애든 나이 많은 노인네든 똑같아요. 미래를 알 수 없으니까 답답하니까 점쟁이한테라도 찾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미래를 알 수가 없어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미래는 알 수가 없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예를 들면 나는 1년 뒤에 광주 시내에서 번듯한 카페 사장이 되고 싶어. 그런 희망, 바람이 나한테 있어요. 내가 원하는 바예요. 그런 간절한 희망이 있는데 과연 1년 뒤에 내가 광주 시내에 번듯한 카페 사장이 될 수 있을까? 내 스스로도 확신이 없어. 과학적으로 따져봐. 뭐 예를 들면 내가 가진 돈이 얼마나 있고 다음에 수요 예측을 해보고 뭐 이런 뭐 상권 분석을 하니까 여기다 하면 되겠다. 이것도 100% 믿음을 못 줘요. 여기다 하면 성공할 확률이 어느 정도 있다. 그 정도지 100% 믿음은 못 줘. 그런데 점쟁이가 카페를 예를 들면 어디에 차리면 된다 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믿음이 확 가. 내가 그 점쟁이를 믿는다면. 그러면 이제 자기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누가 그 정보를 나에게 주는가에 따라서 그 정보가 담고 있는 결과에 대한 믿음을 내가 가질 수도 있고 안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럼 이 누가 중에서 우리가 가장 믿고 신뢰하는 대상,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누구냐? 신이죠, 신. 옛날 사람들이 올해는 홍수도 안 나고 좀 수확도 잘 되고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미래에 대해서 희망을 가지고 바람을 가지는데 우리들 스스로는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지를 확신이 없어. 근데 신은 모든 걸 알고 있고 전지 모든 걸 할 수 있는 전능한 존재이기 때문에 신이 올해는 홍수가 없다. 올해는 수확이 잘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다 믿는 거예요. 왜냐? 신은 전지전능한 존재니까. 거기서 더 나아가서 신이 해주겠다고 하면 그건 되는 거야. 왜? 신은 전지전능하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신이라는 존재를 개념을 발명을 해낸 겁니다.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신이라는 모든 걸 알고 모든 걸 할 수 있는 그 어떤 뭔가를 만들어. 그래서 신이 해주면 되는 거야, 그거는.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딱 하나예요. 신에게만 잘 보이면, 그죠? 신에게만 잘 보이면 우리는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룰 수가 있어. 왜? 신이 모든 걸 다 해주니까. 전지전능하니까. 그래서 모든 종교는 신에 대한 믿음을 강조합니다. 당연하죠. 네가 내를 믿어야 나도 너에게 네가 원하는 바를 해주겠다. 이거거든. 그럼 이런 맥락은 어떻게 보면 이런 거죠.
비유를 들자면 내가 뭔가 저 인간한테 뭔가를 얻어낼 게 있는데 모든 거를 저 인간이 다 틀어지고 있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오로지 저 인간한테 잘 보이는 것밖에 없어. 저 인간 마음에 들고 저 인간 눈밖에 나지 않고 그러면 이제 뭐합니까? 여자들이 이쁘게 보이고 화장하고 교태 부리고 아양 떨고 머리 숙이고 잘 보려고 막 그러는 거지. 인간들이 역사에 신에게 한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열심히 비는 거지. 그냥 빌어서는 뭔가 허전하니까 뭔가 뭐 곡물도 막 갖다 바치면서 막 비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걸 원하니까 해달라. 신에 대한 믿음이 크면 클수록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는 확률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언제부터인가 절대적인 존재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됐어요. 절대적인 존재에 대한 믿음이 크면 클수록 미래에 대한 불안, 미래에 대한 불확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작아지죠. 그래서 신에 대한 믿음이 절대적이면 미래에 대한 불안이 없죠, 아예. 모든 걸 신이 다 해주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제가 뭐 항상 강조하지만 부처님은 전지전능한 신이 아니거든요. 부처님은 신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깨달음을 성취하려면 열반을 정득하려면 열반에 대한 뭐가 있어야 됩니까? 확신이 있어야지. 내가 처음에 말했듯이 내가 선방에서 몇 년을 이렇게 죽치고 있었는데 뭐가 변하는 게 없어. 이렇게 하면 깨달음을 얻기는 얻는 건가? 내 행동에 대해서 불신하면 그건 못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열반에 대한 확신, 깨달음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 근데 부처님은 신이 아니야. 그럼 우리는 뭘 믿어야 됩니까? 그냥 부처님 가르침에 열반은 영원한 행복에 이르는 길이다. 아, 그렇구나. 그 한 문장을 보고 믿음이 확 생기고 확신이 생기냐? 안 그렇죠. 문제는 이겁니다. 문제는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 보면 관세음 보살님처럼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신과 같은 존재를 우리가 만들기도 합니다. 관세음 보살님은 뭐 굳이 따지자면 신적인 존재예요. 우리 살아있는 분들의 소원을 들어주는 게 관세음 보살님 하는 일 아니면 그게 신이잖아요. 우리 뭐 인정할 건 인정해야 돼요. 우리 스스로 그냥 신적인 존재로 만든 게 관세음 보살님입니다. 그래서 그 중생이 원하는 모습으로 중생 앞에 나타나가지고 중생이 좋아하는 모습으로 중생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는 존재라고. 어쨌든 열반으로 가려면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부처님이 신이 아니니까 우리는 뭘 믿어야 되냐.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생각을 해보자. 자, 생각을 해보자. 제일 쉬운 것은 열반을 정득한다. 내가 깨달음을 얻는다. 그건 잘 모르겠고 나는 그냥 관세음보살님한테 열심히 기도할래. 이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거를 뭐 부정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자기가 발언을 하고 발심을 하면 됩니다. 이것도 하나의 방편으로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더 근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보자. 어쨌거나 시타르타라는 수행자가 수행을 해가지고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이렇게 이렇게 수행을 해서 이런 깨달음을 얻었다. 너희들도 나처럼 수행을 하면 나와 같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이게 이제 경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 경전을 봐도 진짜 이런 깨달음을 내가 얻을 수 있나? 믿음이 안 가는 거야. 경전의 가르침을 아무리 봐도. 그럼 이 믿음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시타르타 태자는 왜 수행을 했는가?
수행을 했던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유가 뭐냐? 경전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시다르타 제자가 성문 밖을 네 개의 성문이 있는데 한 분 성문 밖을 나갈 때마다 한 번은 병든 사람을 보고 한 번은 늙은 사람을 보고 한 번은 죽은 사람을 보고 마지막에는 수행자를 봤다. 그래서 출가를 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면 짧게 이야기가 다 아는 이야기니까 이 이야기가 담고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시다르타 태자가 출가를 결심하고 수행을 하게 된 이유가 늙고 병들고 죽는 문제, 나는 저 고통으로부터 어떻게 하면 내가 벗어날 수 있을까? 나도 언젠가는 늙고 병들고 죽는데 그 고통을 나는 받고 싶지 않다.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다.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상징적으로 마지막 성 밖으로 나갔을 때 수행자의 모습을 보고 아, 수행을 하면 나도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겠구나.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출가를 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을 가지려면 시다르타 태자처럼 하면 됩니다. 시다르타 태자가 수행을 결심한 것은 바로 인생에서 고통을 느끼고 그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이 컸기 때문에 출가해서 수행을 한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이 고통이라는 걸 우리가 뼈저리게 느끼는 것이 바로 출가에 대한, 아, 출가가 아니고 열반을 향한 어떤 의지, 우리의 수행에 대한 부처님이 이야기하신 그 수행에 대한 믿음이 바로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다른 데가 아니고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불교는 부처님의 가르침은 영원한 행복을 지향을 한다. 그래서 우리 삶의 목적은 영원한 행복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말이 있어요. 행복해지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인생은 절대로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왜? 행복해지고 싶다는 욕망이 내 안에 있는 이상 그 욕망이 나를 고통으로 몰아넣는다. 그래서 영국의 유명한 그 소설가 있죠. 오스카 와일드가 이런 말을 했어요. 행복을 바라면 바랄수록 인간은 절대로 행복해질 수 없다. 라고 오스카 와일드가 이야기를 했어. 영원한 행복을 바라는 자 결코 행복할 수 없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거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야 돼. 그러면 불교는 부처님이 지향하는 것, 열반은 영원한 행복인데 영원한 행복을 내가 바라면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행복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근데 다시 부처님이 수행을 출가를 결심하고 수행한 이유를 보자. 그리고 불교에서 말하는 행복이라는 게 뭐냐? 불교에서 말하는 행복은 다른 게 아닙니다. 번뇌의 뿌리가 완전히 뽑힌 것, 번뇌를 완전히 종식한 것, 번뇌의 불이 완전히 꺼진 것, 고통이 완전히 사라진 것, 그게 행복입니다. 그러니까 행복하려고 노력하는 것 자체가 우리는 생각을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부처님이 처음 수행을 출가를 결심하고 수행을 하고자 했을 때 그 마음, 우리 삶이 고통이구나. 우리의 삶은 고해의 바다구나. 나는 어떻게든 이 고통에서 벗어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우리로 하여금 곧 수행에 대한 믿음,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믿음, 열반에 대한 확신을 가져다 준다. 이 똑같은 이야기를 티베트 불교에서는 깨달음으로 가는 올바른 길을 단계별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사도, 중사도, 상사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일 강조하고 제일 처음에 하는 이야기가 믿음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죽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고민을 하고
죽음에 대해서 항상 명상을 해라. 이게 하사도 제일 처음에 수행에 들어갈 때 가장 강조하는 단계가 이겁니다. 죽음에 대해서 왜 깊이 명상하라고 하느냐. 인생이 고통일 수밖에 없는 이유. 지금 내가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리고 돈이 많고 권력을 누리고 자식들도 다 잘 되고 마누라도 말 잘 듣고 하루하루 몸도 건강하고 행복해도 언젠가는 죽어요. 우리가 모든 삶의 끝에는 죽음이 있습니다. 그 사실 자체가 우리를 두렵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괴롭게 해요. 우리 삶이 고해의 바다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죽음이라는 것은 단적인 예지만 우리의 삶은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끊임없이 변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변하는 것. 이거를 한자로 하면 뭡니까? 무상. 항상하지 않다. 인생 무상이에요. 그죠? 인생이 무상하다는 걸 우리가 깊이 깊이 마음으로 느껴야 비로소 아 열심히 수행을 해야 되겠다. 열심히 수행을 하고 싶다. 수행에 대한 믿음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우리 믿음의 뿌리, 우리 믿음의 바탕이 무엇이냐. 그것은 경전을 많이 보고 부처님 말씀을 잘 이해하고 경전의 내용을 잘 외운다고 해서 확실한 믿음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물론 필요하지만 오히려 우리의 삶이 내가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고해의 바다고 이 삶이 고로구나 라는 걸 내가 매번 깊이 명상을 해야 된다. 그 사실을 생각하고 그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내 안에서 열반에 대한 부처님이 경전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신 깨달음에 대한 열망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발심이다. 우리는 이 사실을 꼭 명심을 해야 되겠다. 예,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본문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부터 이제 백중기도가 들어갑니다. 입제를 해서 우리가 이제 여덟 번에 거쳐서 이제 백중기도를 합니다. 이제 작년에는 제가 백중기도 할 때 연가전회를 가지고 이제 법문을 했는데 올해는 그 이제 이 우리나라에서 전통적으로 보면 이제 불교에 처음 입문을 할 때 전통적으로 보면 초발심 자경문을 봤어요. 이제 스님들이 출가를 하면 제일 먼저 행자 시절에 스님 되기 전에 보는 게 초발심 자경문입니다. 초발심 자경문은 초는 개초심학인문의 준말, 발심은 발심수행장의 준말, 자경문은 그건 말 그대로 자경문. 이 세 개를 합쳐서 초발심 자경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초발심 자경문을 다는 못하고 또 뭐 개초심 학인문이나 발심수행장은 상대적으로 좀 많이 접할 기회가 있는데 자경문은 그렇게 많이 접할 일이 별로 없다 보니까 이번 백중기도 기간 동안에는 여덟 번에 거쳐서 자경문을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뭐 자료는 종무소에서 준비를 할 겁니다. 아마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프린트물을 종무소에서 준비를 하세요. 지금 종무소에서 그 보고 있을 건데 준비를 해서 입지하는 날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